우주는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어떤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와 반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똑같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무언가 근본적인 것, 즉 우주는 운명적으로 시작되고 유지되도록 정해졌다는 것이 현실의 본성에 있다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1.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빅뱅 이론은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빅뱅을 시작하게 했을까요? 왜 빅뱅이 시작되었을까요? 확실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무언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 의하면 영원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음이 유지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비어있는 진공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입자와 반입자가 존재했다가 사라지며 이것들은 무에서 와서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그것들을 극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관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물이 어떻게 무에서 생겨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끝없는 공허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조건은 마치 퇴비처럼 비옥해서 지금의 우주처럼 많은 입자들과 행성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 우주가 생겨난 그 유령 같은 입자들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만약 정말로 존재의 평면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우주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온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은 뭔가요? 이 아무것도 없음은 불안정하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 게 대해 설명하려는 다른 장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역학과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해왔지만 일반 상대성 법칙과 양자역학의 탄생 시점에는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귀결됩니다. 스티븐 호킹은 극히 작은 공간에서의 양자역학을 적용함으로써 블랙홀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호킹은 공간이 불안정하여 얌전하게 일정한 형태의 공간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시공간은 결국은 실제로 거품과 같은 모양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공간의 거품은 이미 언급한 이상한 입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시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유사한 거품이 우리의 전체 우주를 공허해서 형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참이라면 왜 그 이후에는 거품이 추가로 생성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주 작은 양자 거품이 수조 개의 은하계를 가진 우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3. 우주 팽창에 대해서. 팽창이론은 빅뱅 이후 1초보다 작은 시간 안에 양자 거품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를 이뤘다고 주장합니다. 잠깐 동안의 이 거품은 원자핵보다 작은 크기에서 모래알 한 개만한 크기로 커졌고 이 정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원자핵은 원자보다 보통 1만 배 더 작은 크기이고 만약 원가가 이렇게 커졌다면 반드시 알아차릴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것은 완두콩이 갑자기 축구 경기장만큼 커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원자핵과 원자 사이의 크기 차이의 경우입니다. 모래 한 알갱이에는 50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만 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이는 5,000경입니다. 또는 50A형이 18개 붙는 수치입니다. 즉 완두콩이 커져서 축구장 크기의 5,000경 배만큼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1초보다 아주 작은 수치의 시간 안에 말입니다. 이 신속한 팽창은 빅뱅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합치하고 또 그건 더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배경복사가 왜 그렇게 정돈되고 일정한지 그리고 우리의 우주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우주가 평평하기 때문에 우주의 시공간은 다음 세 가지 중의 하나로 일원화됩니다. 평평하거나 이 바나나처럼 바깥쪽으로 휘었거나 혹은 안쪽으로 휘었거나입니다. 팽창 이론에 기반한 계산으로 보면 시공간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다른 우주에 관한 이론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많은 우주에 관한 아이디어들은 우주가 평평할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빅뱅 초기의 급격한 팽창 이론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우주가 평평하다고 하면 이 에너지가 물질 안에 있는 중력의 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휘어진 우주 모델에서는 불균형이 있을 것이고 팽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평한 우주 모델에서는 아주 작은 양자거품이 현재의 무수한 결과 행성을 가진 우주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레이 린드 박사는 이런 시공간 거품이 한 번 이상 형성되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멀티버스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창조.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끝없이 빈 공간을 상상하기 쉽지만 이것은 매우 우주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안드레이 린드에 의하면 이 양자거품들은 항상 팽창하고 우주를 만들어왔다고 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빈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빈 공간에서 또 거품들이 우리의 우주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를 생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들에서는 우리와 같이 4차원이 아니라 8 혹은 9차원일 수도 있으며 완전히 다른 물질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중력은 보라색일 수도 있습니다. 팽창 이론이 옳다면 모든 가능성이 가능합니다. 시공간에 기이한 속성 때문에 이 다른 우주들은 존재의 같은 수준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평면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우주는 두 가지 기본 원칙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즉 무에서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원칙과 무한한 시공간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언젠가 일어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래 기다린다면 우주는 결국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이 뭔가가 생겨났을 때 우리도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일까요? 혹은 아직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생명을 위한 조건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우주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서 인식할 수 없다면 과연 우주는 존재하는 것인가요?